용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우리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센터장 여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물러나라고. 왜 뒤에서 숨어서 이런 일을 자꾸 저지르는지. 교장님 계속 싶어요. 막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지네들이 막고 있습니다. 입주민들과 관리센터 간의 마찰로 연일 시끄럽다. 아 그러니까 물어보고 저한테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제가 안 드린 게 없습니다. 안 드립니다. 여기 아는 사람을 몰고 올라와서 여기에 몰고 올라오다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70만 원 저는 64평에 70만 원 정도. 겨울에는 우리는 좀 난방을 많이 써서 90만 원 이렇게 냈어요. 근데 밝히는 게 투명하게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퇴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 귀와 눈을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공동 전기료도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얼마예요? 아니 예전에는 만 얼마씩 나오다가 지금은 2만 1,540원.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2012년 10월 분에는 만 원 나왔잖아요. 1,600원. 네. 근데 여기는 2만 1,540원이 나왔어요. 더블이 오른 거예요. 비싼 관리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 이게 입주하고 1년 조금 안 되면서부터 조금씩 폐였거든요. 이렇게 폐여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 진짜 그런 거를 해서 그 예치금 가지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치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로 입주한 지만 3년.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청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 현관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알고 있는 거죠.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우리 관리회사에서 안 해준 거죠. 집 안에도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물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까지 넘쳐서 엄마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넘친 거예요. 이제 불러서 이제 원인이 뭐냐고 했는데 뭐 대충 막 좀 뭐 마무리하고 가시더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갔어요. 그러나 배수관으로 물이 역류해 잠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보수공사 확답을 받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 매일 드나드는 현관 앞 센서 등이 고장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입주민. 밤에 아이가 나갔다 들어오면 배를 누르다 밖에 안 보니까 깜깜하고 불편하죠. 제가 3월달에 이사와서 3월달에 얘기했었죠. 아 얘기를 했는데? 네, 접수 붙여놓고 1년째 가시는 거예요. 고장 신고를 접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접수된 메모지만 그대로 붙어있다.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를 미루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입주민 볼 때는 조금 불편하고 하자가 지지분진하다는 걸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게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나다 보면 또 계속 발생하고 발생하는 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척불해서 보내는 쪽에서 모든 걸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400여 세대에서 연간 거치는 관리비는 100억여 원. 규모가 큰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비싼 것 같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10여 차례 이상의 관리비 및 근무 인원 공개 요청을 하게 되었고 관리업체와 그 일기 입주자 대표에서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은 보안 용역비에서 처음 불거졌다. 보안 요원 50명에 대해 월 9,750만 원이 관리비에서 지급되는 상황. 그러나 인원 수에 의심이 들었다. 이렇게 지정해준 데 가서 경비가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똑같은 일시에 가서 딱 퍼져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조사한 결과로는 저희가 35명이었어요. 보안 요원의 경우 3조 2교대로 운영되는 근무 일정인데 주야로 2, 3일씩 연속 근무한 기록도 있었다. 50시간 근무. 한 사람이 50시간씩, 48시간씩 연속으로 보안 근무를 계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이 근무가 가짜라는 거죠.
그 자료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근무 일지에서 사인을 했는 걸 보게 되면은 이라는 사람은 사인이 다 틀립니다. 통장의 주인은 이라는 사람인데 보안업체 팀장이 허위 근무자의 이름을 올려 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일도 있었다.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냥? 근무하지 않습니다. 가짜 근무. 보안요원 근무 시 일부 결원이 생기는 것은 인정한 사실이다. 50명이 편제는 돼 있지만은 네. 지금 총 저희 인원이 실인원이 46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50명에 대한 근무를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무조가 이거를 메꾸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퇴근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이 몇 명이세요? 40 지금 3명이에요. 44명? 네. 6명이 좀 차이가 나시는 네. 거예요? 50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틀리게 이게 이중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결혼으로 인해 대근은 많지만 직원들이 돌아가며 소화해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근하지 않는 애들이 있을 때는 이제 대근자를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그 근무를 100% 다 우리 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직원이 와가 있어야 될 빈자리는 다른 직원이 대근을 쓰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없을 때 그 알바생들이 근무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얘기를 알바 개념은 저희는 없습니다. 전혀 그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와서 네. 그 임시로 근무하는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취재 결과 그들의 주장과는 달랐다. 해당 아파트 경비 요원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 일용직 형태라 했다. 네. 예,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이런 좀 뽑아가고 해가지고 저희가 네. 예예. 알바 전혀 다른 회사는 쓸 수 없어요. 그는. 그쪽. 그는 왜 그러냐면 거기 다른 회사에 다른 보안 회사에 그 사람을 쓰게 되면 우리의 그 내부적인 보안 자체가 그쪽으로 닿는 거야. 여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공고예요. 경기도 용인구 수지시 이거 맞나요? 여기 3단지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인원 10명. 예. 그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네, 이게 알바라는 얘기네. 그죠? 네? 맞죠? 이 알바라는 행태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예. 근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요원 1인당 계약된 월급은 190여만 원. 인원이 빠지는 만큼 관리비가 세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보안 용역 업체가 공개한 5개월간의 보안 업무 일지를 직접 확인해봤다. 5개월간 대근 업무는 총 742건, 약 15%에 달했다. 주민들의 또 다른 의혹은 관리비에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 비용, 스파, 골프,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 시설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가 최근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2만 3천 원이었어요. 근데 2012년에는 3만 8천 원, 3만 6천 원 받다가 그 갑자기 4만 9천 이게 2010년 2만 3천 원에서 3년 새 113% 가까이 상승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비용이 이게 수익이 아니 거기서 이렇게 비싼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작년에 검찰청에 신고를 하십시오. 우리 관리비를 안 썼다고 하는 증명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관리비를 썼다는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센터장의 자세가 주민이 우리 돈을 썼다고 판단했으면은 센터장은 아니라는 걸 주민한테 알려줘야지. 주민한테 관리비를 안 쓴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까? 관리센터와의 갈등이 빚어진 건 2기 입대위가 출범한 올 1월부터였다. 지금 여기 관리소 직원들 불법 상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불법 상주? 여기 누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예? 누가 여기 있으라고 했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 그 계약 기간이 3월 끝났죠. 끝난 걸 예. 알고 있습니다. 끝났으면 못 따라 싸갖고 나가야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인계를 할 상대도 없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세요 오늘이라도. 저희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입주민들이 갈아야 된다 하는 이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기 회장과 주민들은 관리업체를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1기 출신 동대표들은 행정소송 결과 이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센터가 지금 이제 타워 개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월 30일 지났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이 아파트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주민들은 관리센터와 전 입대위 간의 유착을 의심하는 상황. 매 사안마다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회장 직위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갈린다. 아, 네. 선거 방법에 대해서 특가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일기 그 사람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저를 뽑아준 겁니다. 반면 상대 측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고까지 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글쎄요. 그 부분이 저희들을 불신한 것인지 저희가 그분을 불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 12월에 대표 회장이 선출되고 네. 1월 27일 날 처음으로 얼굴 살린다는 정도면 한 달 동안 회장으로서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나. 검찰에 불만해봤어. 감사하고. 안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양측의 불신과 대립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는 그날까지 불가피해 보인다. 단지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범, 입주자 대표회의를 둘러싼 이권 다툼, 방금 보신 아파트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분쟁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면서도 오히려 규제가 어려운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취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7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제보를 해온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가 한마디로 비리의 백화점이라 했다. 아,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게 이제 5년치만 저희가 본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5년치만. 총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관리에 보는 모든 항목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항목이 다 조사가 됐는데 모든 항목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1년 그 연간 관리비가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1년에 조사해본 결과는 한 2억 정도가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4개월분을 더 비싸게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에폭시공사도 있고. 갑자기 오른 관리비에 의심을 품고 5년간의 관리비 사용 내역과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40, 한 6, 7만 원 나오고요. 40, 6만 원. 네. 근데 제일 비싼 건 어떻게 아셨어요? 다른 아파트치하고 비교를 해봤죠. 관리비하고 우리하고. 장기수는 충당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그 방법이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대략 한 7, 8천 원 정도, 한 50% 이상 많다.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많아요. 2010년 지하주차장의 바닥 도장 공사가 진행됐다. 장기 수선 충당금 항목으로 거둬두었던 관리비로 공사 비용을 지불했다. 이 부분은 1억 4,800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집행을 했는데 실제 견적을 뽑은 걸로는 8,600 나왔습니다. 같은 면적과 재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천여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 공사 내역서의 재료의 양과 실제 들어간 것도 차이가 컸다. 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1회 코팅에 60회배씩, 그래서 2회 코팅에서 120회배. 그러니까 12배를 칠할 수 있는 물량이죠. 그 정도로 물량이 부풀려졌다는 게 견적에.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고 휘발유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1대1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물량도 더 많게 잡아져 있고. 이렇게 공사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체를 찾아가 공사 비용을 따져 물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단가는? 뭐 비슷한데 여기서 2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물량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갔죠. 60%를 신나를 타면 그게 페인트 그 에폭시가 먹겠습니까? 완전히 물이죠. 신나 견적상으로는 신나 조금 많이 잡히네. 많이 잡힌 게 아니죠. 엄청 많이 잡혔죠.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견적서상 재료의 양이 과도하게 잡혀 있었다. 장가 잘 받았네. 솔직히 본 게. 잘 받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네. 너무 심장 잘 받았고 네. 까진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사비를 너무 많이 공사를 해서 그 장기 수상 충당금은 그때 당시에 1억 정도밖에 남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하면 6억에서 7억 정도는 장기 수상금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부풀려진 공사비는 고스란히 관리비 부담으로 전가됐다. 관리비 항목 중 장기 수선 충당금은 2년 사이 급격히 올랐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를 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1년에는 놀이터 시설물을 교체했다.
소매기 얼마 들어갔다고요? 요게 9천만 원. 두 개 해보면 9천만 원 보니까 하나로 4,500 들었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네. 근데 이거는 4,500에 공사할 수 있는 없잖아요 시설이. 이게 다 해면 우리가 뽑으니까 2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장기 수선 충당금 4,500만 원에 시 지원금 4,500만 원을 더해 공사비로 썼다.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거의 더블 금액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요? 철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6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지금 130만 원. 아, 저 미끄럼틀이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가 가는데요. 네. 저거 같은 경우는 1670만 원인가 했고 한 470만 원 정도 부풀렸습니다. 2년 전 설치한 놀이기구 견적을 올해 다시 뽑아본 결과 가격이 절반에 불과했다. 전체 공사비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시 지원금을 50% 받아 시공한 보도블럭 공사도 거품이 많았다. 따져봤더니 5,600원 할 수 있는 거예요. 5,900. 근데 이것도 6천만 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건데 5,200만. 지금 이제 발주된 금액이 1억 1,600. 30, 요거 이제 부가세가 별도니까 그다음에 EU 업체가 태원건설이 1억 1,740. 경쟁 입찰에 붙여진 두 견적서. 그런데 견적서 양식은 물론 재료의 품목과 규격까지 거의 일치했다. 양식 자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양식이 똑같죠. 금액을 떠나서 금액도 네. 똑같지만 양식이 똑같습니다. 총 견적 금액은 200만 원 차이인데 세부 내역은 원단위까지 똑같다. 이건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담합 비리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알견적을 받아서 입찰 담합을 100%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담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전혀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저희는 뭐 그런 뭐 어떻게 담합 뭐 하는 뭐 그런 업체도 아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뭔겠노?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금액만 조금 차이 나고. 네. 전문가분들 의견을 구하니까 이거는 뭐 담합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담합이 이거 뭐 담합하고. 네? 근데 이거 갖고 뭐 담합하고 했겠어요? 그거 보면 담합이라고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25년 이상씩 하셨는데 그 서류 한번 보면 금방 느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LED 가로등 역시 경쟁 입찰로 최저가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4,500. 4,500이면 될 수 있는데 9,600에 이제 공사가 나가.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런데 원래 이게 기준에 있던 겁니다. 이거. 사실은 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절반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LED 가로등 공사.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확인 사진을 보시면 그만큼만 이렇게 파서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전문가는 문제점을 쉽게 발견했다. 한 회사에서 두 개의 견적서를 입찰에 붙인 것. 더구나 1,300만 원이 더 비싼 견적서가 최종 낙찰됐다. 참가한 업체 있잖아요. 네. 그 업체들은 이런 견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입찰이 이루어진 건가요? 이걸 지금 봤을 때는 정상적인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로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특정 업체를 이렇게 염두에서는 어떤 거 입찰 예, 했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아파트의 현장 설명회는 대부분 개별 설명회로 되어 있었다. 업체당 기록된 설명회 시간은 10여 분 내외였다. 25년여 동안 아파트 하자 공사를 해온 업체 사장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이 공사를 가령 뭐 입찰 참여한 업체가 한 6, 7곳쯤 된다. 그러면 나와서는 누군가 한 마디를 해요. 아 이번에 사실 이래저래서 이 공사를 좀 내가 할 건데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아 사실 뭐 여기 누구하고 좀 이게 그게 돼가지고 좀 그분이 뭐 소개돼서 하는데 이 공사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뭐 얘기를 해요. 금액을 좀 높여서 써달라. 뭐 얼마를 지급을 해주겠다. 경쟁 입찰인 척 눈속임을 한 사실상의 수의 계약이 많다고 했다. 그쪽에서 수의 계약으로 줄 테니까 입찰은 형식상이고 수의 계약으로 줄 테니까 좀 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좋죠. 그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이란 양반이 이 양반이 4,600만원 공사에 4,500 공사에서 1,600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줘야 되고 하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뭐 한 5,500이나 이 정도를 맞춰서 넣죠. 5,500이나 6,000 정도를. 근데 이 양반은 거기서 더 이제 늘어 이거죠. 실제 뭐 한 4,000만원이면 하는 공사를 갖다가 7,600 늘어난 얘기입니다. 그렇게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뭐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청에서 뭐 과태료 한 300만원 정도 부과되면 그거 업체에서 다 내주기 때문에 뭐 부가세 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수상한 계약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7,500원이고요. 네. 요 안에 볼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볼트가 500원씩이거든요. 네. 200만 원 미만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15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구매해서 전체 금액은 얼마 들어갔고? 전체 금액은 96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네. 200만 원 이상 경쟁 입찰이란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명 영수증 쪼개기. 960만 원 공사 비용을 다섯 개로 나누어 처리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를 찾아갔다. 하지만 해당 주소에 영수증을 발급한 회사는 없었다. 그 토탈피아라고 저희가 여기 그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지금 혹시 네네. 사무실이 있나요? 토탈피아라고? 토탈피아요? 네, 토탈피아라고. 이게... 토탈피아라는 회사는 저는 잘 모르는데 네. 토탈피아가 뭐죠? 맞아요. 토탈피아란 회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회원가입을 해줘가지고 네. 주문만 해준 거예요. 아, 주문을 해주셨다고요? 네, 주문했는데 이제 그분이 지금 하신 분이 네. 전 입대희 회장의 부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차 블록 제품을 구매해줬다는 것. 제품의 구입비는 301만 원. 영수증 처리한 것과 700여만 원의 차이가 났다. 설치 공사도 관리소 직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공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하셨나요? 예예.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김 대표 회장입니다. 아 회장님이요? 그 소문 회장님이요? 예. 아 직접 지시를 했습니까? 예. 아 이게 관리 사무소에서 그 지시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소장님이요. 소장님이요?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취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관리비를 횡령한 일이 추가로 드러났다. LED 가로등 교체 공사 이후 서비스로 1,500만 원 견적에 CCTV 설치를 해주겠다는 업체의 각서. 업체의 사실 확인을 해봤다. 1,500만 원어치의 그 CCTV 공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또 그 각서라는 걸 써놓고 가셨더라고. CCTV 공사를요? 예. 계약을 할 때 향후에 뭘 더 해주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계약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저도 그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 CCTV 공사와 관련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저희가 자재를 사다가 안에 지하주차장 카메라를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이제 구매를 하신 거예요? CCTV 모니터를? 예. CCTV 교체건으로 인출된 금액은 1,500만 원.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자재를 구입했다고 올린 업체는 또 토탈피아였다. 2,3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영수증 처리됐다. 이와 관련된 내부 서류는 모두 갖춰져 있었다. 토탈피아는 주차블럭을 구입할 때 바로 그 업체였다. 주민들의 관리비를 직접 가로챈 것으로 드러난 전 입대희 회장. 그는 무려 8년 동안 회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혹시 그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 하시는 분인지? 백수라고 들었는데. 아, 직업이 따로 없어요? 네. 그럼 동 대표나 동 회장만 하신 거예요? 네. 직업이 이거잖아요, 여기 동 대표. 여기에서 직업이 아예 동 대표 회장인 것 같아요. 자기는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동 대표 일만 하고 다녔어요, 여기 들어와서. 주민들 모르게 관례적으로 새 나가는 관리비 항목도 있었다.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65세 이상의 경비원이 12명 중 무려 11명. 근데 계약서상에 보면은 네. 이 4대 보험 인원수에 그냥 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정산 누라고 이렇게 그게 돼 있더라고.
4대 보험료는 계속 회사 수익으로 나갔으나 계약서상 정산하지 않겠다고 변경. 이건 알고 계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3자가 다 알았다는 얘기죠. 계약자, 관리 주체, 이게 무기는 안 하면 이런 계약서에 정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수험득이거든. 여기 알고서 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행위라는 얘기죠. 이게. 4대 보험 이외에도 지급되는 항목별 비용이 많았다. 실수령액과의 차액은 40여만 원에 달했다. 청소 용역비의 차액은 더 컸다. 743,870원. 국민연금 때문에? 네. 아, 계약서가 있는데 뭐냐 보세요. 여기 지금 1인당 받으시는 게 129만 원씩 받는 걸로 이게 1인당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아니지. 맹세서에 이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맞아요? 네. 중식 보조비 쌀을 뭐 준다고 돼 있는데 쌀 받으세요? 쌀 받았어요. 전신 뭐 20kg 한 포대씩. 한 달에 7명 한 포대씩. 한 포대? 예, 네, 7명이. 실수령액보다 50여만 원이 더 나가고 있었다. 실지급 내역과 차이가 있었고 지급 항목도 많았다. 제가 이 저장 보조 이게 뭐 들어가는 게 뭐지? 모르지, 저희는 이게 크게 뭐 하자 있다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게 80만 뭐 1,800원 정도 받으시네요. 네. 실제 계약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우리 그 하고요. 우리가 중간에 금액을 한번 올렸어요. 이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녹음하고 계세요? 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동의를 안 했죠? 아, 그 지금 얘기하시니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 예. 국민연금 부분은 다 환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1년 동안 당연히 8월 9일부터요. 네네. 9일부터 어제는 2번이 돼요. 계약서 받고 있었고요. 아까 그 경비 의견에서는 최소한 7천에서 8천에서 나머지 기회입니다. 네네. 다른 거죠. 관리비 이외의 문제도 있었다. 지난달 관리업체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공고했다. 그런데 주민들 찬반 서면을 받겠다고. 예. 이런 빨간 표시들이 다 이게 저 그렇게 개조를 해놨던 거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이게. 49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네. 요거밖에 안 돼요 상황이. 근데 여기는 상황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아, 뒤에까지 뒷장까지. 뒷장까지 이렇게. 우리하고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2년이나 3년을 한다 이런 계약을 기간만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자기들 유리하게 동대표, 현재 지금 있는 동대표들의 3분의 2 찬성만 하면은 제한장 계약을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조건. 경쟁 입찰을 안 붙이고? 입찰 안 붙이고. 어떤 목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바꾸신 거예요? 그거 이렇게 제가 또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 규약을 처장님이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회사에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지시 받은 거 없어요. 처장님 직접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청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지금. 네. 이것 때문에. 아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유지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이거 보십시오. 인정합니다. 2번 네. 공개무지.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개무지에도 네. 보면은 추천. 예, 인정하니까. 추천하는 이론까지도 고쳐놓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확인해보니까. 입주민은 배제되고 위탁업체와 입대위에 유리하도록 바꿔놓은 아파트 관리 규약집. 정말 관리소장 단독으로 진행한 일일까? 안 계시면은 그 분이라도 안 계실까요? 위탁 관리 업체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 관리 주체가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주자 대표회가 감독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수습 방관하거나 또는 같이 야업을 해가지고 그 한통 속이 돼가지고 그 상당한 비용들을 그 부당하게 그 관리비를 지출하는 그런 부정행위가 지금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부분은 그 망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망을 보면서 같이 해먹는 그런 비리 유형이에요. 동대표를 하면 세차가 한 대 생기고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면 집을 한 채 산다는 웃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인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금고인 양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수백, 수천 가구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보다 크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 보수 공사비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불법 수의 계약과 공사비 부풀리기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수억 원이 들어가는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공사 계약을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되게 재료비가 뭐가 들어온다? 얼마가 들어온다? 인건비가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 하자 공사 소송을 잘못했다가 큰 일을 당했다. 52만 원 정도. 아이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해가지고 52만 원. 어떤 분은 60만 원도 넘게 내셨을걸요. 저희 실입주자가 90만 원 냈지만 충당금은 저희가 매달 고지비에서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좀 더 억울한 게 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지났나?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그 가구당 90만 원의 관리비 폭탄을 맞은 것이다. 96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는 2009년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했다. 건물 외벽 도색 작업과 지하 주차장 하자 보수 공사도 대대적으로 했다. 침식을 하고 있고 라는 그 하자 브로커 법률 회사가 그 저희 아파트에 찾아왔었고 전 7기 동대표 회장을 만나서 자기네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까 그 우리가 승소했을 때 100%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대요. 법률사무소와 진행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2008년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10개 동 외벽 도색 페인트 칠 1개 8억 4,700에 공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하 주차장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서 1억 5천만 원에 이제 그 바닥 공사하고 천정 페인트 공사를 했다라는 것들이고 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법률사무소에서 추천했던 건설업체였다. 법률사무소에서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오셔요. 지금 공사를 안 하면, 빨리 안 하면 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 아주 적어질 것이다. 뭐 그런 소리도. 30%의 위약금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네, 했다. 이렇게 다 이 서류에 있듯이 이렇게 다 계약을 이미 7기에서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감정 비용을 대납한 건설업체와 공사는 진행됐다. 당시 1,000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에 붙인다는 규정은 무시됐다. 구비상판을 해도 100만 원짜리 해도 아줌마들이 가서 비교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집이 싸네 뭐 자네 아는데 알고 하는데 인력 받는 돈을 금액을 하면서 비교적이 없다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 한 거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나를 핑계댈 게 아니라니까. 당시에 동대표들에게 상황을 듣고자 했다.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 왜 전화를 하시냐고요? 아 그 시민수이 뭔데 난 전화를 하냐고요? 아니면 아니면 나중에 신고를 가서 뭐라도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서는 공사 범위 이런 부분들보다도 거기에 다른 부분을 진행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 네. 그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상당히 크게 쓰는 거죠. 받아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 내셨습니까? 다 냈습니다 이미. 예. 지금 재정 신청 선택 상태입니다. 7,8기 건에 대해서 업무사 배임죄로 터지면 안 되죠. 당시 입대위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같은 해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노후비에서 8배 차이 난 거죠.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한 인근 아파트를 찾아가 비용을 확인해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사의 총 금액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노무비는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까지 공사비가 부풀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공사업체의 현장 소장을 만날 수 있었다. 회원이시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저는 하청업자인데 그걸... 하청이란 거를 지금 그 숨겨요. 아, 예, 하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숨겨가지고 이런 내 현장 소장 명함을 가져가지고. 김 씨는 최근 자신의 공사 내역을 비단지 측에 공개했다. 총 금액이 1억, 3억 4,500만 원. 본인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는 계약서였다. 공사 비용은 3억 5천여만 원.
실제로 지불한 9억 9천만 원의 공사비와 엄청난 차이가 났다. 티켓 사는 거 아셨어요? 이게 9억 9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 금액은 저한테는 안 밝혀요. 저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절대 안 들어요. 건설은 그부터 9억 9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수라는 데다가 3억 4천에 니네 공사해라. 그리고 자기네는 6억 5천만 원 가량을 폭리를 취한 거죠. 공사비 부풀리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페인트 도장 1회는 2회로 둔갑했고 인건비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있었다. 직접 노무비, 즉 인건비가 4억 원이 넘었다. 근데 이게 노무비가 이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인건비인데 네. 4억 3천이면 저 아파트 공사를 1년 해야 4억 3천 나올 거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한 5억 잘 드셨네. 이 사람이 바닷가리에서 한 5억 그냥 잡수셨어요. 당시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입대희 회장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얼마만큼 나와도 자기네들이 그 돈으로 다 웨이버 페인트를 칠하라고 나온 돈이다. 우리가 10원 한 장 떼어놓을 수 없고 그 돈으로 만약에. 그런데 당시 회의록에는 4에서 5억 원이면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의 내용도 있었다. 네. 네. 그는 이후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직접 하도급 공사를 했던 김 사장은 회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면 노비를 해라. 지시가 떨어져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노비를 해. 예. 솔직히 뭐 여기 회장님도 한 저하고 반장하고 저도 모르게 한 200원 줬어요. 처음에 문방구를 갖다 주라 그러더라고 문방구. 근데 문방구를 갖다 줘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집으로 갖다 주라고 아들 있다고. 슈퍼에서 음료수를 이렇게 사가지고 밑에다 깔았습니다. 200만 원 깔아가지고 어머니 드리라고 이렇게. 음료수 박스에다가 200만 원 넣어서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뭐 받으신. 저는 그거는, 네, 그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요? 아니요. 공개적이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대답 안 할 거예요. 저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왜 그거를 저한테 여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파트 하자 소송 공사로 바가지 공사비를 떠안은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실제 공사 비용은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건설사에 건넨 돈은 4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고 있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이곳은 인천 B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하자 소송을 진행했고 역시 1심 승소 후 공사를 진행한 곳이었다. 예, 좀 공사하게 된 배경하고 금액가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얼마에 발주하셨는지. 그게 어찌 되는지 나도 자세히는 이걸 지금 생각이 안 나죠. 공사 얼마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나 내 말을 자세한 걸 모르겠어요. 회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건 나 내 말을 모르니까 아니, 더 이상 못 찾아. 아니, 너는 좀... 계약서에 내가... 회장님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죠? 그 계약서 회사님 직인 들어가 있죠. 아이고 회장님 도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왜 모르세요? 아니 모르니까 얘기가 좀 많으니까. 그게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신다는 거예요? 당시 입대희 회장은 일체 모른다 했다. 아파트 전체 외벽 도장과 주차장 보수 공사 비용으로 쓴 금액은 8억 4천만 원. 실제는 2억 5천만 원에 불과한 공사였다. 또 하청을 줬더라고요. 5억 하청을 줬다고? 예. 이곳의 하자 보수 공사 비용은 4억 8,500만 원. 실 금액은 2억 6,400만 원인 공사가 진행됐다. 부풀어진 공사비도 하도급 공사였다는 것도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앞으로 금액대는 4억 8,500에. 그전에도 200만 이상은 입찰을 몰라야 돼. 그런데 이 건만은 이 공개 입찰을 안 하셨군요. 이 건은 못했죠. 공사에서. 네.
다 옛날 대표들이 다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다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1심에서 승소를 할 때, 그 변호사 사무실인가 모여서 네. 왔을 때, 네. 왔을 때 그게 다 만한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집행을 해야지 깎이질 않는다. 입주민들은 법률사무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이어준 건설사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돈이 나오면은 판결 나오면 앞으로 진행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나오죠. 그럼 나머지 입주 대표에서 결정하는 거죠. 실제는 뭐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주도한 아파트 하자 소송의 경우 대부분 건설업체가 감정 비용을 대납했으며 승소 시에 20%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한다. 보통 그 변호사와의 약정에서 승소시라고 하는 것은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1심 판결만 났다면 아직 그 돈을 가지고 공사 계약을 한다든가 성공 사례를 지급하는 그런 조건이 지금 돼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공사 계약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건설업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 간의 또 다른 결탁도 폭로됐다. 누구한테 돈 줬다고요? 회장님한테 뭐 1,000만 원 준 거 있었는데 큰일 났어. 왜? 그 회장님하고 그 감독관님 그 돈 들어간 거 풀어낼 것 같아요. 그 감독관한테 800, 근데 원래 회장한테 2,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1심 패소 이후 자체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한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비용은 4억 3천만 원, 실제로는 2억 3천만 원, 그나마 차액이 적었다. 회장님한테 이게 좀 그 돈을 따로 건네줬다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사실 좀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요. 사정은 예? 사정은 왜? 근데 그분이 뭐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해 주셨다고? 방문 받았죠. 기사 말고는 뭐 같이 자리하신 건 없나요? 언제 찍은 거? 승모도 뭐 신경이 그런 게 있어요. 바가지 공사비를 씌웠던 건설업체는 5월에 폐업을 신고한 상태. 죽인 것이 번호는 없는 번호. 비단지 측은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아니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얘기 좀 들으려고요. 계속 좀 기다렸거든요. 예, 사장님 조금 시간 내주세요. 네. 안 들어본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 다 했으니까. 네. 아 그래 얘기 좀 해주세요, 사장님. 예.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네. 아니 공사가 좀 과다하게 그 실제 공사보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10분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부풀려진 공사비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첫 번째 손빵망이 처벌 규정. 아파트 관리비 및 입주자 대표 회의를 둘러싼 분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파트의 비리 척결을 외치는 이 단체는 전문 감독청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희 단지내가 엉망진창인데 구로구청 주택가에 가서 얘기를 해도 동문서답입니다. 아주 엉터리예요. 이런 게 엉터리가 없어요. 가보면 국토양무 진정하면요 관할 구청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관할 구청에 가면요 이거 동문서답을 만졌어요. 관리소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내도 이걸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를 않아요. 잘 해결하라. 우리 끝이에요. 예. 규정대로. 국민 절반 이상의 그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공공관리, 공공의 개념으로 그 관리를, 관리 업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관리를 해서 일정한 원칙, 일정한 기준을 둬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심판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 아파트 운영 및 관리비 운영을 둘러싼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뭐 아파트 관리는 자율적, 자체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된 비리나 부패 고리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법률로 좀 적극적인 그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로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의 비리 중에 필요한 거는 어떤 그 징벌적인 그런 과징금 제도, 예를 들면 뭐 몇 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직접 책임지게 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한 그런 그 규정들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회장 활동비는 30여만 원. 따로 보수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2차 공개 입찰을 했더니 무려 800만 원을 줄인 겁니다. 2천만 원 했던 게 2차 공개 입찰을 했더니 1200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기다린 지 불과 2주밖에 안 돼, 2, 3주밖에 안 되는데 800만 원을 저희는, 입주민의 재산을 저희는 지킨 겁니다. 두 달 넘게 싸우고 있는 박용순 씨와 친구들. 그 심각성을 잘 알기에 더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벽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이번 취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송에 휘말리거나 유별스런 주민으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오랜 시간 결탁해온 비리의 사슬을 한 주민이 밝혀내고 끊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정부도 지자체도 개선 대책을 내놓느라 열심입니다. 무엇보다 예방 차원의 견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